네, 중계석 보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황성수의 주머니 마인드맵. 오늘도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뵀었는데요. 또 예.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혹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로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혹시 이번 주 장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번 한 주는 특히 이번 주 중반 이후에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200명이 넘어서고 너무 갑자기 막 많이 늘다 보니까 예. 뭐 이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고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좀 확산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우려감, 특히 이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많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은 일단 안전자산을 좀더 이제 선호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바로 달러화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계속 이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이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매도하다 보니까 또 기간에 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또 줄어들었고요. 뭐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더 네,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격상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사회적 거리를 좀 격상시키고 좀더 이제 통제를 하면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좀 희망도 좀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은 뭐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점들은 시장의 하방을 좀 지지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우려감이 좀 상단을 제한하고 그리고 뭐 일단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는 하방을 지지하는 요소가 될 거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렇게 좀긴 시간에 박스권이 머물다 보면은 이제 향후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내가 뭘 담아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예고를 좀 드렸어요. 아까 안 그래도 정치 테마주랑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자, 오늘 매니저님과 함께 정책 테마주를 준비했다고 미리 제가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인드맵 주제는 어떤 걸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 우리 그 주식 경건에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정책 관련주들은 시장 대비 차별적인 모멘텀을 갖게 되는데요. 예. 오늘 바로 이제 정책 관련주를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네. 특히 이제 대선이 이제 내년에 3월에 있습니다. 특히 뭐 대선 정책주들은 5년에 한번 오는 투자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상당히 좀 좋은 기회니까 오늘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책 관련주들 잘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5년에 한번 오는 기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꼭 잡아야 될것 같은데 저도 사실 관심이 좀 있었어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뉴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 했더니 또 이게 겹치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찾기가 어렵고 오늘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마인드맵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 주제를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네. 자료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책 관련주를 딱한 페이지로 네. 정리했고, 종목도 제가 51개 종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51개요. 예. 네,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우실 건데요. 네, 와. 그런 종목들도 제가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요.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인드맵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열어봐야 될것 자, 그럼, 같습니다. 예, 궁금하실 건데, 네. 정책 마인드맵을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 테마주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예. 정책 테마주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종목들하고 좀 차이 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정책 테마주는 그냥 종목만 안다고 무작정 그냥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요. 네. 투자 전략을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투자 전략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제 여당과 야당의 공통적인 정책을 투자하시는 게 그나마 좀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주요 공통 정책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범위를 좀 한정해 드릴 거고요. 예. 제가 관련주는 여러 뭐 정책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정책도 있고 뭐 여당과 야당 쪽의 후보들이 최근에 내놓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일단 51개 종목 중에 네. 4개 종목을 빨간색의 큰 글씨로 한번 강조해 봤고요. 예.
이따가 뭐 그 종목들 한번 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좀 궁금합니다. 현기증 나니까 빨리 열어주시기 예,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자, 그럼 네, 첫 번째 네, 특성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책 테마주의 특성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한번 글자를 키워볼게요. 예. 네, 요 위에 게 이게 글자 좀 깨졌는데. 예. 아우, 디테일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정책 테마주는 일단 이제 보통 이제 여러 뭐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대선 주자들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이 네, 그동안 네. 뭐 이제 뭐 출마하겠다 말겠다 이런 이야기만 나왔었고요. 여론 조사로만 그동안 시장이 알려졌는데 막상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은 예. 일단 그동안은 그 인맥주들 그러니까 뭐 학연이나 지연, 혈연과 관련된 인맥주들이 좀 부각이 되는데요. 막상 이제 출마 선언이 되면은 정책 테마가 또 부각이 됩니다. 네. 그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대선 후보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일단 정책 테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점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정책 테마주들은 두 번째 포인트죠. 네, 빠르게 네,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을 네.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은 상당히 큰 수혜를 받는데 지금은 뭐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뭐 우세한 후보가 좀 부각이 되거나 하면은 나중에 이제 당선까지 되면은 그 정책은 또 이제 예상까지 이제 등에 업게 되고요.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뭐 인맥주들은 보통 이제 선거가 이제 시작되면은 보통 이제 네.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책 테마주들은 다른 게 뭐냐면은 만일에 그 후보의 그 선거가 이제 승리로 이제 네, 결정이 되면은 예. 승리 이후에 오히려 상승세가 좀 더 네, 강화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면은 이제 현실이 되면서 네, 앞으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상승세는 오히려 승리 이후에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정치 테마주랑 정책 테마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네.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관련주들이 우수수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재료가 노출되면은 보통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정책 테마주들은 그와는 네. 다르게 앞으로 오히려 이제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은 그렇죠. 그 정책들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더 강해진 거니까. 그렇죠. 네, 기대감이 예. 이제 현실로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모멘텀이 또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예. 계속해서 투자 전략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네, 두 번째로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네, 투자 전략은 첫 번째로 여러 정책이 있는데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어떤 정책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각 후보 간의 공통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을 어우르는 좀 공통된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뭐 그런 정책은 이따가 네, 다음 포인트에서 한번 점검해 드릴 건데 예. 최근에 또 여러 언론 지상에서도 많이 좀 부각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뭐 유력 후보의 정책이 좀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뭐 상위권을 달리는 네, 그런 그 후보들의 정책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네. 세 번째는 또 추진 의지가 강한 정책이 있습니다. 네, 정책들도 네, 상당히 많은데요. 그 정책 중에서 특히 후보자가 가장 또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그 유권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정책들은 또 추진 의지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또 글자를 키웠는데요. 일단 뭐 후보자들이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정책으로 제시는 아닌데 우리 뭐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뭐 매번 대선 때마다 또 좀 반복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요. 예. 네, 그런 정책들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할 정책들을 보셨는데 후보 간 공동정책 중요하다고 딱 표시를 해주셨고 자 대한민국의 직면한 문제 해결 이것도 딱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종목을 통해서 나중에 보게 될 테니까 빨리 보고 싶네요. 다음 거 열어주세요. 예, 그 투자 전략에 네. 제가 세 번째 포인트에 주가의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건 바로 이제 정책 테마주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요소인데 보통 이제 후보자들 간에 지금 지지율의 격차가 생깁니다. 네. 초반에는 A라는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데 B라는 후보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A란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은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고요. B 네. 후보가 다시 부각이 되면은 B 예. 후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가짜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선거 때 그렇죠. 되면은 여러 가지 루머가 나 가짜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그 후보에 대해서 좀 평판이 좀 나빠지거나 그러면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지만 후보 간의 공통 정책이 이런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직면한 문제도 어차피 이거는 뭐 큰 변동성보다는 어차피 여러 후보들이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문제이기 보면 때문에 교집합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들면 들을수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집합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교집합이 있는 정책들을 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 투자는 이렇게 해라. 딱 여기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포인트는 앞에서 봤던 그 공통 정책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택 공급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해서 또 이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이런 좀 공약도 맞습니다. 나왔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지난 서울시장 때도 선거 때도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대선 때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대비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야당의 그 유력 후보가 네, 뭐 전통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언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이 재개발하고는 다르게 기존 건물을 놔두고 좀 노후된 부분만 네, 개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네, 일부분만 특히 이제 노후되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만 부분적으로만 개선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부각되었고 예. 기본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여권의 네, 유력 주자가 최근에 이제 기본주택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뭔가 지금 주거 문제를 일단 주거 불안을 좀 해결해야지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네, 뭐 무주택자에게 뭐 자격 요건 없이 3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공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본주택인데요. 네. 기본주택 관련주들도 최근에 부각됐으니까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해서는 네, 우리 그 현 정부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시도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좀 변화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탈탈 원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원전은 절대 안 된다 하다가 오늘도 아까 전에 뭐 속보로 보니까 네, 네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허가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지난번에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한미 그 원전 동맹도 좀 맺었고요. 자,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SMR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그 SMR을 네, 건설하기로 좀 계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는 좀 안전하다,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네. 많이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뭐 여당의 그 대표도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최근에 그 탈원전을 좀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 쪽에 뭔가 좀 우호적인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네. 일단 뭐 여권 쪽에는 좀 유력 후보는 일단 탈원전을 좀 더 이제 네, 강화해야 된다,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뭐 좀 2위나 3위 후보는 지금 또 이제 뭐 탈원전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좀 이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그 점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정책들이 많고요. 예. 자, 그 밑에 있는 뭐 일자리라든지 출산 장려. 저는 사실 정책에서 메타버스도 정책 관련 주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지금 뭐 언급한 그 후보는 없는데 예. 최근에 보니까 뭐 이낙연 그 후보하고 네. 박용진 그 후보가 이번에 뭐 대선 캠프 출정식을 메타버스를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대선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많이 좀 쓰이게 된다면은 아, 당선 이후에 진짜. 메타버스 쪽에 뭔가 좀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 예,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다 예. 보니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예, 일단 뭐 관련주를 이렇게 했다는 거 참조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자리 출산 중에 메타버스도 있다는 거를 한번 이 기회에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네.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가장 중요한 가장
궁금합니다. 예, 관련주는 뭐, 무엇이 있을까? 예, 마인드맵은 네, 기승전 네, 바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네, 관련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네,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각 정책별로 네, 관련주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 올린 종목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네, 그중에서도 제가 좀 추려봤고요. 먼저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죠. 네, 바로 이제 건설과 건자재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의 큰 글씨로 좀 강조한 종목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DL ENC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DL ENC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건설 업체 중에서도 올해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상당히 낮은 그 밸류에이션을 좀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건설 업종은 PBR이 평균적으로 한 0.9가 되는데요. 네. 근데 DL ENC는 0.6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네, DL ENC는 네, 이란하고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림 산업 때도 예, 이란에서 상당히 많은 수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네, 미국이 이제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네, 아무래도 예전에 그 트럼프 대보다는 네, 이란에 대한 이런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하지 않을까. 만일에 완화가 된다면은 DL ENC의 좀 수혜도 좀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하반기에 네, 대선을 위해서 이런 주택 공급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요. 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고, 최근에 네, 수급도 외국인 연기금 등 기관에 네, 꾸준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뭐 이외에도 뭐 HTC 현대산업개발이나 쌍용 C&E 같은 종목들도 네, 최근에 보니까 뭐 수급이나 주가 위치도 괜찮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은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된 네,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네,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까만색, 그러니까 빨간색 없는데, 그리고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네, 점검할 필요는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기본 주택 관련해서는 네, NX를 그나마 네, 지금 네, 현재 뭐 위치나 보니까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NX 같은 경우에는 네, 주방용 그 가구를 만든 업체인데요. 그래서 뭐 요 종목이 그나마 뭐 다른 종목들 대비 상대적으로 네, 네, 위치도 괜찮고 네, 최근에 외국인 기관에 수급도 좀 들어온 종목이니까요. 네. 네, 요 좀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 NX 네, 위에 정산 애강이 있는데요. 아까 예, 상담을 할 때 저희가 받았던 종목이에요. 예, 예. 자, 이쪽은 한번 첨언을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이거 리스트에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저 정산내강을 까만색으로 칠한 이유는 네,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네, 관련주는 얽혔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좀 급등했다가 좀, 네, 좀 주가가 약간 좀 예, 변동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예, 최근에 수급도 그렇고 계속 까만색으로 일단 네, 칠했습니다. NX가 예, 관심 예, 종목이다. 이렇게 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도시재생 관련주들도 여러분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예. 최근에 네,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원전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가 정말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었고요. 예. 네, 오늘도 보니까 좀 전에 그 속보가 나섰죠. 속보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네, 정말 네, 주목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네, 원전은 한번 떼가지고 네, 마인드맵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제가 두산중공업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네, 원전이나 뭐 석탄 화력, LNG 복합 화력 이쪽에 네, 전통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이나 수소 같은 네, 네, 차세대 그 네, 에너지 발전 쪽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발전 기자재의 가장 대장주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뭐 대형, 소형, 해체 사업도 모든 라인업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원전 관련된 이런 테마로서 또 실적도 나온 종목이고, 최근에 외국인과 네, 투신, 연기금, 보험 등 이런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가장 좀 안전하게 네, 원전 관련주를 투자하실 분들은 두산중공업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리고 뭐 일자리 관련해서는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는데요. 네. 뭐 이 회사는 네, 자회사인 그 알파트로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지금 네, 여권의 그 유력 주자가 예전에 그 성남시장을 할 때 예, 네, 청년 창업 육성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이로 해서 좀 관련돼 있고요. 오. 최근에 뭐 일자리 관련해서는 가장 좀 탄력적으로 종목이니까 예, 이 종목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 장려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니까 뭐 중국이 또 세자녀 정책을 허용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네. 매번 그 대선 때마다 출산 장려 정책은 단골로 나오는 그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네, 여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산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탄력적 움직이고요. 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거 기간 동안 네, 주가가 10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명이 일단은 아가방이라는 게 나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또 투자하는 종목이니까 네. 뭐 그 점을 한번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여권에 네, 유력 후보가 계속 좀 네,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요. 네.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예. 우수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그 관련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을 네, 좀 궁금해하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는 네, 링크로 네, 그 노란톡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좀 더 많이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알체라라는 종목이 가장 좀 좋아 보이고 그다음 자이언트스텝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그 영상 인식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 네. 뭐 네이버 자회사인 그 스노우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면은 자신과 닮은 그 아바타를 만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제페토에 들어가 보니까 네. 셀카를 찍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그 아바타를 만드는데 네. 이 아바타, 그러니까 3D 아바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상 인식 기술을 바로 예. 제 알체라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드셨어요? 예, 저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좀 보여주시지. 안 갖고 예, 오셨나요?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없지만 저는 TV를 통해서 예, 예. 아바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1개의 종목을 쫙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황성수 매니저의 탑픽을 하나 골라주시죠. 네, 탑픽은 좀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예. 네, 저는 볼 때 이제 정책 중에서는 바로 주택 공급 정책이 예. 아무래도 네, 차기 정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좀 여권이나 야권이든 간에 일단 주택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게 상당히 좀 경각심이 상당히 큰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관련주인 DLENC를 제가 탑픽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DLENC. 예, 자, 그럼. 네, 매니저님 그 아까 갖고 오셨던 마인드맵 다시 한번 틀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잠시만요. 지금 댓글이 하나 올라와가지고요. 예, 예. 댓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캔디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좀만 전반적으로 크게 좀 볼 수 있게끔 마이너스 좀 들어가 주세요. 네. 캔디님께서 이 황매님 속마음이 훤히 보이는 이 글자 크기 보소. 역시 DLENC. 그러니까 자체 스포를 하셨어요. 아, 그 시청자분들도 예. 보시고 아 이거 DLENC구나 이렇게 보셨는데 조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쫄깃쫄깃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게 뭐 특수효과 따로 없을까요? 아 예. 근데 네. 글자 폰트 크기가 네. 다른 그 빨간색 큰 글씨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네 종목을 좀 키웠는데요. 네. 예. 그래서 아, 자체 네, 알겠습니다. 이 스포가 됐다는 점 아, 예, 좀 아쉽네요. 이거 다음 주에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빨간색의 큰 글씨하고 작은 글씨가 있는데 네. 다음에는 작은 글씨 없이 그냥 큰 글씨로 똑같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예. 오히려 맞출 수 있게끔 예, 예. 이 중에 그래서 한번 뭐 댓글 이벤트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DLENC 계속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DLENC의 차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특히 5월 중순 이후에 네, 주가가 아, 6월 중순 이후죠. 6월 중순 이후에 주가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네, 수급을 보시면은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특히 연기금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 건설업체 중에서도 원래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DLENC에 특히 뭐 앞으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런 좀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리고 해외 관련해서도 뭐 중동 지역에 또 이제 수주 모멘텀도 기대된 종목이니까 이 종목 관심 있고 싶으면 되겠고 최근에 주가는 말로는데 여전히 뭐 좀 밸류는 싼 편입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좀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DLENC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성수 매니저의 탑픽은 이 정책 테마주의 탑픽은 DLENC였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황성수 매니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황성수 매니저 이 마인드맵 제가 지금 종이로 받았는데요. 예, 예. 아 이거 너무 고귀한 자료입니다. 이걸 또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 요 방송을 그 매일경제TV 그 너튜브로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너튜브 채팅창에 저희 그 노란톡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지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마인드맵도 올려드리고요. 뭐 관련된 자료 그리고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상당히 많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려드릴 건데요. 네. 네, 노란토 채팅방에도 링크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이 마인드맵 종이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 매니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